됐다. 잠깐 들렀습니다. 여러분, 왜 30분이야? 제가 30분 뒤에 가봐야 해서 잠깐 인사드리러 왔고요. 제가 다양한 장소에서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오늘도 또 다른 곳에서 했습니다. 여기는 네, 회의실이고요. 그냥 뭐 얘기할 것이 있으면 그냥 편하게 하면 될것 같아요. 강영구 사장님, 이거 봐봐요. 안녕하세요. 강영구입니다. 여긴 어디예요? 여기는 대회의실입니다. 여기 누구 얘기할 수 있어요? 오늘 휴대폰 배터리 괜찮아? 확인 못했어요. 지금 풀이에요. 근데 시간이 풀이 없네, 제가. 큰일이다. 바자회 했던 곳인가? 거기랑 또 다른 A씨예요. 여기는 스피커랑 이제 그 뭐라 그러지? 빔 프로젝트를 쓸수 있는 스크린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여기서 영상 모니터도 하고 그랬었어요. 큐브 넓다. 넓죠, 엄청 넓죠. 오빠 펜트하우스 드라마 봤나요? 아니요, 못 봤습니다. 이거 보이면 손들어. 의자가 완전 회장님 의자네. 여기 의자 지금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둘, 14개 있는데 다이 의자야. 엄청 편해. 누울 수 있나? 없는데. 편해 보이죠? 보스 베이비. 눈사람 이름 있어? 아니 댓글을 다 봤는데 재밌는 것도 많았는데 저는 그게 되게 웃겼어요. 그 인스타에서 댓글 가장 위에 뜨는 게 좋아요 가장 많이 받은 건가요? 아무튼 제일 첫 번째로 진호2라고 있더라고요. 그거 보고 되게 웃겼어요.
진호2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작고 귀엽고 소중하니까요. 그때 샀다고 했던 아이보리 비니네. 아, 이건 다른 거예요. 이거는 제가 산 건 아니고, 이건 화이트입니다. 그리고 지금 필터가 색을 잘 못 봤는데, 이 니트도 지금 레몬 그린 정도의 색이거든요. 근데 살짝 지금은 빠른 색으로 보이네요. 좋은데? 옷 색깔이랑 비슷하게 나오는 필터는 없나봐요. 이게 노 필터도 이게 노 필터거든요? 필터 없는 버전인데 빛이 바래에서 보이네. 네. 이거보단 더 색이 예뻐요. 아무튼 오빠 조랭이 떡 닮았어. 조랭이 떡 엄청 좋아해요. 지난번에 제가 너무 당황스럽게 갔잖아요. 그래도 뭐 미리 예고는 했기 때문에 다들 막 그렇게 당황하진 않으셨으리라 짐작은 가지만 아무튼 급하게 가서 미안하고 되게 웃겼어요. 꺼지고 오빠 나 공사인데 형구야라고 해도 돼? 괜찮아요. 해도 괜찮아. 추억이지 그것도. 아, 저 요즘 불어가 너무 배워보고 싶더라고요. 뭔가 뭐 사실 제가 지금 너무 바빠서,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들도 완벽하게 해내려면은 진짜 열과성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당장 새로운 걸 또 시작하기는 쉽지 않지만, 아, 제가 지난번에 비포 선라이즈 엄청 재밌게 봤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한 번 더 봤거든요. 근데 거기서 여주인공이랑 남주인공이랑 이제 그 식당에서 통화하는 내용이 있어요. 통화하는 것처럼 장난치는 게 있는데 제가 그거를 막 따라해봤거든요. 딩딩 pick up. Hello. Allô. Allô. Vanis et Céline. Anne et Céline. Comment ça va? Comment ça va? Ça va bien. Ça va bien. Et toi? Il m'est arrivé quelque chose d'incroyable. Il m'est arrivé. Ça va bien. Ça va bien. Et toi? Quoi? Ça va bien. Mais Mélanie. Oh.
Venice Selena. Venice Selena. 그러면은 Fanny 나 셀린네야. 지금 자막이 없어서 진짜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그모사바 하면은 뭐 잘 지냈어? 그러면은 Ça va bien et toi? 하면은 이제 어 난 잘 지냈지. 아 그럼 너는 뭐 이런 뉘앙스인 것 같아. Il m'est arrivé quelque chose. Il m'est arrivé quelque chose. 모르겠어요 사실 그 다음에는. 아 근데 너무 발음이 예쁘더라고요. Ça va bien et toi? Et toi? Et toi? 그래서 불어하시는 유튜브 채널 몇 개 팔로우해서 지금 보고 있어. 프랑스 영화도 찾아서 보고 있고. 그 해리 스타일스의 체리라는 곡에 마지막에 또 뭐 이 곡의 내용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았나요? 두두아? 아, 진짜 소리. 멜마. 쿠쿠가 안녕을 살짝 귀엽게 한 두두아? 두두아? 자고 있었어? 라는 뜻이래요. 두두아? 두두아? 어씨 어씨 두세리 아씨 발음이 너무 어렵다. 두두아? 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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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세리 어씨 두세리 좀 느리게 들어볼게요. 어이씨, 데슬리, 맨너, 자고 있었어? 아니, 뭐 이런 데. 어렵다.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오, 콜프터 노래가 나오네요. 콜프터 노래 나온 김에 I've got you under my skin 이거 들을게요. 아니다. 'Please may I use your art as a tattoo?' 'Of course, you may use mine, but I recommend you to think it very deeply, very seriously.' "근데 형구야, 오늘 되게 힘들었는데 너 보니까 퇴근까지 힘생긴다. 고마워. 곧 있으면 그거네요. 퇴근 시간이겠네. 마스크를 벗어줄 수 있어? 오늘은 안 돼. 미안. 형구를 고소합니다. 제 잇몸을 마르게 한지.
오빠 지금 목마르지? 물 좀 마셔줄래? 안 돼요. 일하기 싫으니까 몰래 형구 가야지. 키노야 나이는 숫자니까 오빠라고 해도 돼? 그럼요. 유니버 싸우고 싶은 거 다 해. 형구 오빠는 요즘 흰색 옷을 입고 있어요. 스포일러인가요? 전혀 아닙니다. 나도 연습생하면 형구 볼 수 있나? 그렇다면 당장 달려갈게. 오디션을 보셔야 합니다. 오빠 저 내일 초등학교 졸업해요. 축하해. 이번에는 비대면 졸업식 하나? 아무튼 너무너무 축하해. 진짜 너무 축하해. 불어 공부한다면 가수 재즈 노래 들어봐. 형구야 한번 찾아볼게. 재즈 ZAZ 자즈구나. 근데 저는 이제 여러 가수들이 불어로 노래한 걸 많이 들었었어요. 뭐 에디스 피아프나 아니면 또 이제 네킹 콜이 여러 개 국어 한 거나 이런 것도. 형구야 챗 베이커 노래 좋아해? 최애곡 알려줘. 항상 이제 I Fall in Love Too Easily랑 My Funny Valentine 좋아했는데 요즘에는 I've never been in fall in love 였나? I've never been 아 그랬지? I've never 뭐지? I've never been in love before. 그 The Touch of Your Lips 뭐 Born to be Blue나 너무 좋아하는 곡이 많아요. 말 나온 김에 챗 베이커 노래 들을까요? 뭐 듣지? 최고다. Time after time. 형구 오빠 큐브 귀신 본 적 있어요? 저는 귀신을 본 적이 없어요. 형구야 요즘에도 그림 그리고 있어? 저 오늘도 아침 8시까지 그림 그렸습니다. 9시? 8시? 키노야 나 밖이라 소리를 못 들어. 얼굴만 보는데도 좋다. 타곤랍님께서 그러면은 타곤랍님께서 바깥이라 소리 못 들어? 괜찮아 내가 love you. 총 몇 개 국어예요? 저는 1개 국어 하고 있습니다. 형구야 I lost my body가 너무 좋아하는 프랑스의 영화이다. 추천해. I lost my body 적어놓을게요.
저는 여러분 7분 뒤에 가야 돼요. 웃자요. 웃자요. 괜찮아요? I love my body. 반스 영화. 오케이. 형구야 책 추천해 줄 수 있어? 아,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신원 형이랑 밥 먹으면서 방송 보다가 그 원태현 시인님이 그 유퀴즈에 나온 거를 봤어요. 나오신 걸 봤는데 그거를 보고 새로 발간하신 책이 궁금해져가지고 저랑 같이 읽어보고 싶다 그랬는데 형이 나도 그래서 주문할까요? 그래서 바로 주문해서 로켓 배송으로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읽고 있는 책이 있어서 형한테 먼저 읽으라고 빌려줬고 형이 다 읽고 줄게 그래가지고 같이 읽기로 했어요. 그 책 이름이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했나?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원태현 시인님의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를 샀어요. 제가 아시겠지만 시집을 잘 안 읽지만 좋아하는 시집 한두 개가 있으면 그걸 꽂혀서 꽤 많이 읽는 것 같아요. 영어 할 수 있어요? Of course not. 왜 마스크 쓰고 있어요? 지금 위험하잖아요, 여러분. 조심해야죠. 맞죠? 진짜 행복해, 쿠쿠가 와줘서. 쿠쿠! 쿠쿠가 불어로 안녕 이란 뜻이래요. 쿠쿠! 키노, 일본어 실력 궁금해요. 지지력 소금하되 다가끝나이 됐어요. 대모사 頑張っていますから 楽しみにしてください. 그 마이크 작동되는 거예요? 이거 연결하면 돼요. 폼으로 있는 건 없답니다. 오더하기 오는 꾸꾸 라고. I hope you're having an amazing week. Yes, I am. Yes, I will. 아쿠 사양 까무. I'll drive now on my way home, baby. I love you. Me too. 밤낮으로 불꽃 듣고 있어요. 크, 명곡이죠. What food do you recommend to eat during winter? 요즘에는 사실 음식보다는 차를 추천하고 싶어요. 요즘에 제가 차에 빠졌어요. 차가 너무 좋더라고요. 빠졌다기보다는 그냥 종종 마시고 있는데 향 좋은 차들이 좋더라고요. I prefer to drink good smell tea. So I recommend you to drink tea. 제가 지난번에 아는 형 작업실에 갔는데 작업을 하러 갔는데 그 형이 자기가 선물 받은 좋은 티가 있다고 그러면서 한번 먹어봐 했는데 진짜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티백으로 다려 먹는 그 티의 맛을 조금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냥 저녁에는 따뜻한 티 마시고 있어요.
저도 차 진짜 많이 마셔요. 정말요. I keep listening to Bad Timing every day. It's so good. I agree. So good song, right? 오늘 가게 앞에 지나다가 불꽃 나오길래 가만히 서서 끝까지 들었어. 잘했다. 형구야, 로네펠트 바닐라 루이보스 추천해. 오, 어렵네요. 로네펠트 바닐라 루이보스. 형구야, I love you so much. Thank you for everything. Me also. I'm working overtime today. Can you cheer me up, Kino? 화이팅! Cheer up. When you want to say cheer up for Korean? To Korean? You can say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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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no, I wish I can meet you in real life. You can and you will. 형구야, V앱 끝나도 또 작업하러 가? 아, 저 잠깐 이제 저희 대표님 잠깐 뵙고 작업해야죠. 작업 오늘은 그림 작업. 오빠 요즘 마음에 드는 패션 아이템 있으세요? 요즘에는 신발 그리고 모자, 이런 털모자들, 그리고 목도리를 좀 많이 샀어요. 엄청 많이 샀어요. 안 돼. 25분이네. 이제 저 갈게요, 여러분. 아무튼 우리 유니버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남은 하루 좋은 하루 보내고, 그리고 저는 금방 또 여러분에게 돌아오겠습니다. 잘 보이죠? 사랑합니다, 오늘도. 맛있는 저녁 드세요. I love you입니다. 쿠쿠. 바이바이. 갈게요. 안녕.